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9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이제 3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레위기도 이제 곧 있으면 또 끝나게 되고 다음부터 요한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기 마지막 말씀까지 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통하여서 큰 은혜 받고, 무엇보다 레위기는 피 묻은 복음입니다. 피 묻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레위기 통해서 깊이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지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대속죄일 규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이 전체가 대속죄일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음력으로 7월 10일에 치러진 의식이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대속죄일은 영적 대청소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죄가 해결함 받는 날입니다. 공동체적인 죄가 속죄함을 받는 날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공동체적인 영적인 대각성이 이루어지도록 마련하신 대속죄일은 오늘날에도 필요하고요. 우리 영락교회도 필요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은혜를 주시고 속죄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개인의 부흥의 역사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으켜 가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공동체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죠. 초대교회의 영광은 공동체적인 대각성이었습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깨어나고 또 주님 앞에 각성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이 공동체적인 대각성이 일어난 것이죠. 대속죄일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더 겸손하고 겸요한 마음으로 이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평소에 입던 화려한 그 제사장의 의복 있잖아요. 예, 그 화려한 의복을 이제 내려놓고 세마포 옷만 입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첫날이잖아요. 유일한 날이잖아요. 그러니 지극히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유달리 대
속죄일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했고 또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 이 대부흥을 경험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걸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해봅니다. 우리 매주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번제가 되고요. 헌신도 결단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속죄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요. 예, 매주 매주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일상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락교회에도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게 특별한 대속죄의 날이 필요하겠구나. 그것을 영적인 대각성을 위한 날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날은 더 특별히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우리의 스케줄도 조정하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오롯이 공동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집중해서 금식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일에 온전히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에 그 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이 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 하신 것이죠. 그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이런 특별한 심령 대부흥의 날이라는 뭐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뭐 문자적으로 대속죄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미를 살리는 것이죠. 예,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공동체적인 각성과 또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그와 같은 공동체적인 대각성과 부흥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영락교회는 초대교회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공동체적인 놀라운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우리 영락교회만의 대속죄일의 기간을 우리 함께 정하여서 그날에는 여러분 스케줄도 조정하고요. 그래서 함께 한마음 되어서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비한 마음이 필요하죠. 금식하고 금식을 결단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보면은요 16장에 나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단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준비 단계예요. 그게 어제 부분이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 11절부터 22절 실행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속죄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실행 단계에 그리고 내일 본문이죠 23절부터 34절까지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절차 의식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이 절차로 16장의 구조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준비 단계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을 준비하는데요 총 다섯 가지의 재물을 준비합니다. 먼저 두 재물은 대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숫송아지, 하나는 순양입니다. 숫송아지는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 재물로 드려지게 준비하는 것이고요. 순양은 번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재물입니다. 두 재물이 있죠. 나머지 이제 세 재물은 무엇이냐? 온 회중을 위한. 왜냐하면 영적인 대각성이잖아요. 공동체적인 이 각성을 위한 날이 대속죄일 아닙니까? 그래서 세 재물인데 먼저 두 염소를 준비합니다. 두 염소. 그리고 이 두 염소는 속죄를 위한 재물입니다. 이 두 염소가 바로 그거죠. 하나는 이 성소를 깨끗하기 위해서 죽게 되는 한 염소고요. 또 하나의 염소가 그 유명한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 아사셀의 염소에게 안수하여서 멀리 광야로 보내면 그 아사셀의 염소가 모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재물을 준비해서 오늘 그대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실행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 준비 재물을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대속죄의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출발합니까?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제사부터 드립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요. 또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대속죄의 대각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여러분, 온 백성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치르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아니, 숫송아지를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값비싼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 더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부흥과 또 회복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부흥과 회복을 위한 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의 대각성, 나의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가운데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또 뭐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먼저 된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수가 무엇입니까? 나를 제외하고 부흥과 각성의 일을 이루어 가려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과 회복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드리며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예, 우리 영락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대각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회개의 스타트는 내가 끊는다. 회개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여기저기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대각성의 일, 공동체적인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17절부터 22절까지는 회중을 위한 속죄의 의식이죠. 두 재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입니다. 그게 17절부터 19절까지죠. 그래서 성소에, 그 죽임당에서 성소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20절부터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이죠. 예.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산채로, 예,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받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 어딘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 하나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우리를 떠났는지. 예. 동이 서에서 멀어짐 같이, 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회중을 위한 속죄를 통하여서 죄는 멀리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염소가 상징하는 한 그 예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염소가 되셨습니다. 속죄의 혹은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깨끗해졌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동이 서에서 멀게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예수님,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멀리 떠나보내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를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예, 우리의 죄를 멀리 떠나보내기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셔서 외롭게 고독하게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덕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우리가 전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 또 고난주간의 그 기간들을 지나면서 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대속죄를 주신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대각성과 부흥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장치임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영락교회도 이와 같은 대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심령 대각성의 일, 초대교회의 영광, 대부흥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세마포 옷 입고 금식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온전히 이 은혜 또 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또 결단 헌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주신 또 성수의 속죄의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을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그 은혜를 새김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고 중심이 되는 삶의 결단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